안녕하세요, 모둠투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5일. 오늘 루시드는 8.07% 하락했습니다. 루시드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3.48% 상승한 후에 대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3.08%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한 게 아닌가 봅니다. 나스닥은 왜 하락하였나? 여기는 CNBC인데요.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고객 조사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요.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 오늘 루시드가 5% 이상 하락하였나? 루시드는 이번 주에 긍정적인 생산 뉴스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루시드 주식은 올해 신저점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데이터는 위험 자산 매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문입니다. 루시드는 투기적인 주식이고, 이 고급 럭셔리 전기차 주식을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루시드가 이번 주에 생산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좋은 뉴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루시드는 3분기에 2,282대를 생산했다고 해서 2분기 생산량의 3배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뉴스로 주가는 점프했고, 투자자들에게 2022년 생산 전망치 가이던스 6,000에서 7,000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뉴스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특히 초기 스테이지에 있는 루시드 같은 회사를 말이죠. 어제 미 노동부는 9월 CPI가 전년 대비 8.2% 상승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침체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경제 상황은 루시드 같이 생산과 판매를 증가시키려는 이런 회사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루시드는 고급 럭셔리 전기 세단을 만들고 있고,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그들의 투자 자금이 절감하고 차를 사는데 10만 달러의 이상의 자금을 쓰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는 모든 고객들의 지출에 대한 월간 추정치보다 낮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이 0.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비해서 월간 보고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작년의 인플레이션율을 비교했을 때이 데이터는 지출이 줄어들었음을 암시합니다. 루시드에 대한 투자자들은 현재에서 투자보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올해 두 번의 생산량 감축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이큰 그림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루시드 투자자들은 루시드를 매우 장기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투자라는 것도요. 그래서 이러한 하락은 투기적인 자금을 일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생산량 증가 는 좋은 뉴스. 그렇지만 거시 경제 환경이 안 좋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데, 그리고 금리가 인상하는데 이제 주가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루시드는 투기적이고 또한 장기적 주식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하락은 투기적 자금을 일부 더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저라면 현재는
역시나 역배열 상태이므로 관망을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이 기자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추가 하락했을 때 사야지 왜뭐 지금 사는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기업에 믿음이 있으면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한다.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